네, 오늘은 바늘 교체 방법과 또 바늘의 용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가정용 미싱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가정용 바늘을 이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가정용 바늘은 뒤에 보시면 HA라고 알파벳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정용 바늘입니다. 그리고 바늘은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보시면 11호 바늘과 14호 바늘이 되는데요. 바늘은 숫자가 작을수록 가늘어서 11호 바늘이 14호 바늘보다 훨씬 가늡니다. 11호 바늘은 원단이 촘촘하고 보드랍고 얇은 원단에 많이 이용이 되고요. 14호 바늘은 면이라든지 린넨이라든지 조금 도톰한 바늘과 이불이나 패드 같은 큰 제품을 만들 때 많이 이용이 되니까 용도에 따라서 이용을 해보시길 바래요. 우리 여기 도감에 보시면 간단하게 바늘이 들어있는데요. 여기서도 바늘 굵기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여기 바늘이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쌍침이라 그래서 니트를 봉제하실 때 또는 바지 단을 봉제하실 때 많이 이용이 되실 거예요. 부득이하게 바늘을 교체해 주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고를 경우에는 일단 위실을 빼시고요. 바늘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까만 나사가 있는데요. 이 까만 나사를 돌려서 바늘을 먼저 해제를 해 주셔야 돼요. 이 나사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 말고 손으로 이렇게 가볍게 돌리시면 나사가 풀리면서 바늘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네, 미싱 바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빼서 보시면 미싱 머리 부분이 원형이고 한쪽이 이렇게 평평하게 깎여져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평평하게 깎여져 있는 부분이 뒤쪽으로 가도록, 그러니까 동그란 부분이 미싱하는 사람 앞쪽으로 오도록 해서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장착한 상태에서 아까처럼 나사를 감아서 다시 원위치 시켜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만약에 제대로 장착이 됐으면 바늘 구멍이 정면을 향해서 관통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장착이 됐으면 맞게 장착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평평한 부분을 뒤쪽으로 하셔서 돌려주시고요. 나사를 뒤쪽으로 돌려서 주워주시면 바늘 장착 성공입니다.